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였죠. 12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6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달보다 0.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이제 꺾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이제 주식시장에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될 점은 전월 대비로 물가가 어느 정도 꺾여 있느냐고 보는 건데요. 네. 전월 대비로 본다는 것은 물가의 순간 푼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12월 CPI에서는 마이너스 0.1까지 떨어졌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이런 계속 추세로 이어간다면은 3월 달쯤에는 2%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이번 물가 상승의 주범이었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12월에 무려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졌는데요. 중고차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만하임 그 중고차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확실히 지금 꺾인 상태고요. CPI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비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케이스 실러 그 주택 가격 지수라든지 진로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주거비 자체도 수직으로 낙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그 FF 선물 시장에서는 2월 달에 25BP 금리 인상 확률을 91%로 보고 있고요. 네. 3월 달 같은 경우에도 77%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물가 상승 초기에 대응을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스럽게 그 금리 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겠지만 시장은 이미 늑대 소년이 됐던 연준에 대한 실망감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연준과 시장 간의 괴리도가 점점 크면서 시장이 먼저 선행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네, 지금 시장은 더 이상의 이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지금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FOMC 위원들의 그 순환 시스템에 따라 일부 인사들이 변경이 됐는데 세 명이 매파적인 인사였다면서요. 자, 이렇게 되면 중도 인사들의 숫자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변화를 기대도 될까요? 네, 그 FOMC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한풀 꺾이는 지점에 연준의 그 투표권을 갖고 있는 임원단들 특히 지역 그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4명이 교체가 됩니다. 이 때문에 12명 투표위원 중에서 매파는 작년에 6명이었지만 올해는 4명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네. 또 중도파는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2월 회의 때부터 의사결정 과정에서 조기 금리 인하와 관련된 목소리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제롤 파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연준 안에서 회의를 주도하기 때문에 여전히 목소리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금리와 관련해서 시장이 너무 이른 시점에 금리 인하를 받아들인다면은 장기 금리 하락이 채권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금융 긴축 효과가 조기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그 코멘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때문에 파월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관측을 부추기는 연준 임원들의 그 정보 차단에 앞으로도 좀 더 강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과 연준 간의 괴리가 크겠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목소리는 조기 금리 인하 쪽의 목소리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연준의 목소리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시장과 연준의 괴리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데 연준의 힘이 이제는 좀 미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킹 달러 시대가 저물고 금값 그리고 신흥국 통화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아무래도 연준 임원들의 그 교체도 이와 맞물려 떨어지고 있는데요. FRP 내에서도 지나친 금리 인상이 수요를 위축시키는 오버킬 현상을 경계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팔 포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라든지 리치먼트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목소리를 새해부터 강하게 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금리가 이제 중단되는 터미널 레이트 5% 정도 수준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4분기에는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꺾였고 금리 인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달러와 약세, 그리고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 가격도 하락을 하게 되고요. 또 신흥국의 통화라든지 금과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 이동이 활발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금에 대한 투자들이 요즘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금은 그 화학기호가 AU입니다. 오로라라는 뜻인데요. 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과거 전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갔을 때 안전자산으로의 성격이 강했고 이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금에 대한 투자 목표를 온수당 2,250달러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는 1,918달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5%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보이고요. 이 때문에 금 통장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 통장 잔액이 현재는 7천억 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들 그 예금 통장에는 일반 예금처럼 언제든지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1g 단위로 투자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시중의 자금 들이 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금의 이 원소 기호 AU, 이 빛나는 새벽 이렇게 예쁜 이름인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금값이 앞으로도 상승을 계속해서 한 15% 정도도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자, 이제 국내 시장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들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높이면서 굉장히 주식시장이 상승세가 지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9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주와 은행주 위주 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확실히 늘고 있는데요. 새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7% 가까이 올랐고요. 홍콩 항셍 지수 같은 경우에는 9%,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4%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무려 3조 2천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또 금융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도체와 제조, 그리고 은행주를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무래도 작년도에 주가 하락이 가장 컸었던 종목이고요. 또 장기 금리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반도체와 관련해서 좀 관심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는 근거는 중국이 코로나에서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3월부터 경제 활동 정상화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장 가동률도 높아지게 되고 보복성 수요가 일어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현재 반도체 재고가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9%로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반도체 경기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도 반도체 출하 재고 밸런스 부분이 바닥을 치고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반도체가 갖고 있는 위상이 이전 1년 전보다도 상당히 올라갔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 확대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시는 전략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은 이런 상승세가 어느 정도나 지속될지 또 얼마나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실적 시즌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더기로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2%가 부족하더라도 뭐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기대치만 맞춰준다면 강한 반등도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그 BOA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미국 증시와 관련된 예측 보고서를 지난 주말에 냈는데요.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도 상반기에는 한 10% 정도 하락한 3,60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3분기까지 그 경기 침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악화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게 시차를 두고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4,200선, 그러니까 17% 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일순환하는 순간에서 성장주에 대한 상승 효과가 더 빨라질 수 있다 보고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주가 반등폭은 제한적이지만 2분기 이후에 찾아올 주가 회복은 좀 강한 V자형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지금은 반등이 제한적이지만 2분기 이후에는 V자형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